오케이. 뭐 마셔, 맞아. 다녀오겠습니다. 잘 다녀와. 다녀와. 역시 창현 씨군요. 잔여 외모다. 드디어 나왔다. 그래 그래 잔여 외모. 궁금해 나도. 뭐야? 한 명. 자녀 한 명 양육 중. 창현 씨가 자녀가 있군요. 있을 것 같았어. 그래, 아빠 같은 느낌이었어. 표정이 묘합니다. 아, 원하던 답이 아니었겠지, 물론. 물론 그렇겠지. 이 부분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. 진영. 나의 직업 성. 괜찮으세요? 아, 성? 우리 성 얘기 안 했지. 성은 나중에 하지 않을까? 그런가? 떨리겠다. 계속 눈치를 살필 것 같기는 해요. 괜찮고.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.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. 그래? 진짜? 그래? 왜? 뭐야? 아기가 있나 보다. 아, 그럼 진영이 자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. 와, 진짜? 진짜? 남성분이 아이를 키우는 걸 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상관없습니다. 아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오, 멋있다. 그렇구나. 그리고 저는 요리 잘하는 남자 좋아하거든요. 보조 역할 잘하지. 잘하는데? 보조 잘해, 보조. 뭐 다 갖췄네. 그니까 완전 이상형인데요. 다행이다. 이제 쭉 밀고 가야겠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진행자님. 당신이 올리원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두어라. 와. 올리원? 올리원. 알겠습니다.